저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 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녹화하다가 갑자기 파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멘탈 터져가지고 못하겠어요. 진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지. 빠! 빠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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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 영상 댓글을 보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응, 핑크빨. 응, 혀질빨. 응, 케이빨. 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할 말을 합니다. 저기요, 혀질빨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가락이 썩었기 때문에 현질을 해서 그나마 덜 썩는 겁니다, 눈이. 예. 아이고, 불쌍한 우리 흑호.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개고생하는구나.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너의 운명이다. 앞으로도 못 볼 걸 많이 볼 거야. 자, 그리고 랭킹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버 1 좀 올려놨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하면은 골드까지는 가겠는데, 뭐, 이거 사실상 노가다 하면은 골드, 뭐, 플레 정도는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금방 갈 수 있는 거 맞겠죠? 랭킹 좀 한번 해봅시다. 자자자자자자 친구들에게 핑크빨이 우리 흑코빨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똥. 이거 맵, 뭐야? 나 처음 보는 맵인데? 아 해봤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끌어주고 오케이 살짝 슛 그리면서 샥 역방향? 아 역방향 안 된대? 살짝 꺾어주고 부스터 쓰면서 꺾어 끌기. 좋았어. 여기서 한 번 더 살짝. 어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갑자기? 너무 스무스한데? 뭔가 각성했나? 아 그지 그지 각성할 때도 됐죠? 아 나 이만 해본 것 같아. 우! 여기서 쓰면서 샥 오! 들어가자! 이거 뭐 압도적으로 1등 할 수도 있겠는데? 샥! 꺾어주면서, 부스터 쓰면서, 아! 오케이! 부스터! 샥! 끌기! 끌기! 꺾어주면서 끌기! 가자. 오 뒤에서 누가 바짝 쫓아오는데? 어? 너도 설마 핑코냐? 오 이렇게 매섭게 쫓아오죠? 쓱 싹 꺾어주면서 어 나이스. 흑호야! 가자! 아 안돼! 어 이걸 쫓아오나? 안 돼. 어림도 없다. 와, 뒤에 지금 바짝 붙었어요. 자, 살짝 꺾어주면서 또 리포터! 바로 들어가고 써주고 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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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도 안 돼! 야, 이거 다 왔는데? 이걸 앞에서 1등을 놓친다고? 제발. 핑크빨로 가자! 샥! 나와! 좋았어, 좋았어. 비빌 수 있다. 할 수 있다. 으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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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예스! 야, 잘했다. 공룡 에디 등장. 요 레전드 캐릭터가 또 있더라고요. 나 이게 너무 갖고 싶어졌어. 캐릭터 도감에 보시면 포레스트 페무원 바로 공룡 에디가 맞습니다. 이게 재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뽑은 장면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에디 등장 장면 보고 가시죠.
그냥 애띠가 아니에요. 공룡 애띠. 안녕, 어서와. 너도 이제 나와 평생 함께 하게 됐구나. 어서와. 자, 요거 캐릭터 있으면 L1 라이센스 좀 더 쉽게 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레벨도 27레벨까지 올려놨기 때문에요. L1 라이센스 도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 촬영본에서 이 대망 테스트 진짜 개 고통받으면서 클리어 했거든요. 이거 깨는데 한 30분 걸렸어. 자, 우여곡절 끝에 클리어 했었는데 이 노르테우 익스프레스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거든요. 아, 좀 걱정이 되는데. 디즈니의 승리. 어? 이거 뭐야? 이거 그 로드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템 못 먹으면 답 없습니다. 아! 야, 이거 왜 먹기도 힘드냐? 영카기 때문에 딱 꺾으면서 써야 돼요, 이게. 쥐면서 쓰면서 싸. 자, 더블 명중 시켜주고 제가 먼저 앞질러서 갑시다. 그리고 일단 박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최단 거리로 들어가야 이거 할만할 것 같아요. 샥. 일단 로드마인부터. 제발. 이거. 에이. 가라! 디즈니! 1등! 성공! 자, 다음은 밸런스 드라이빙. 이거 뭡니까? 뚜, 뚜, 뚜. 어? 사. 아. 아. 이거 바짝 꺾어서 저거 다 밟아야 되나 보네. 뿅. 이거 대마왕 그 머시킨가 그거 깨고 나니까 솔직히 할만해. 땅! 아! 공략 하나도 안 보고 얘 맨 땅에 헤딩하면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싹 꺾고 여기서 싹 싹 싹 싹 좋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미쳤어! 아, 너무 좋았는데! 감 와요, 감 왔어, 감 왔어. 여기서 살짝 꺾어주면서 밸런스 맞추고, 살짝 꺾어주면서 밸런스 맞추고, 빡! 가장 어마무시한 주인을 만난 거야. 싹, 싹 꺾어주면서, 싹 꺾어주면서, 싹 꺾어주면서, 써, 숫자 써주고, 싹 꺾어주면서, 으아! 어, 야, 이거 뭐야. 2 hours later. 와, 저 이거 2시간째 도전 중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만 노르테 익스프레스 이거 다음으로 어려운 거라고 했거든요. 에론 왜 한다고 했을까? 어쨌든 지금 처음보다는 장족의 발전을 이뤘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숏드리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숏 치면서 밟고 얘도 밟고 숏 치면서 밟고 숏 치면서 또 밟고, 이거 못 밟아도 돼. 너? 아, 이건 밟아야 되는데. 아! 혹시나, 그, 뮤비분들은 에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멘탈 나갑니다. 예. 진짜 며칠씩 해야지 깰 수 있을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탁, 깨고. 여기서 부스터 쓰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아! 밟고 제발 이번엔 넘어보자.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왔다. 여기서 부스터 쓰면서 막, 와, 됐어 됐어 됐어. 여기서 부스터 쓰면서 샥, 따, 노. 아, 진짜 왜? 아! 컴온! 부스터 꺾고, 부스터 꺾고, 부스터 꺾고. 숏, 숏. 여기서 집중해라. 이쯤에서. 아, 좋았는데? 아,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여기서. 아, 됐어, 됐어, 됐어. 여기서 샥 드립 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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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서 드립 뿌뜨
저리 뿌드. 어디. 아이고. 왜 그 마을벽을 못 넘니? 에띠야, 나 좀 구해주라. 어, 청진빨이든 뭐든 간에 일단 좀 깨보자고. 일단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깨고, 샤, 됐어. 여기서 이쯤에서 꺾어준다. 아, 꺼. 에띠야, 형이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네가 개고생을 하는구나. 무서.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쯤에서 부스터 쓴 다음에 짝. 됐어. 부스터 쓴 다음에 샥 밟고 싸. 그 다음에 여기서 밟아봐. 넘어가! 그렇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찐텐으로다가. 근데 여러분들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돼 안 돼. 이로부터는 에런 깨는 거 평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특단의 조치, 선생님을 모셔야겠습니다.